이제 지금 출발하려고. 아. 이 뭐야? 아니, 성혁이. 성혁이? 아, 저기 오. 어머니 잘 걱정하지 마. 어쩌기 내가 잘 모시고 갈게. 네, 알았어. 아니, 할머니 내 무대 보는 거 지금 처음이잖아. 나도 긴장했는데 할머니도 떨리. 아유, 그래도 이상하게 좋아? 좋아, 기분이 그냥. 아, 좋죠. 보청기 챙기시고. 아, 보청기 끼고 이렇게 하고 오래. 옷 예쁘게 입고. 야, 꼼꼼해. 또 보청기. 알겠어. 걱정하지 마라, 우리. 걱정하지 마라. 이따 보자, 우리. 이따 만나. 그래도 오늘 방송국 가니까 영광이죠. 기분은 좋지. 나 기분이 그냥 하늘 딱 만큼 좋아. 우리 어머니 이렇게 크게 웃는 것도 처음 보네. 저렇게 좋으셔? 생애 처음이시니까, 방송국. 야, 근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오신 적 있었어? 한 번도 못 오셨어요. 근데 그리고 또 보니까 너무 부럽다. 아, 그리고 또 다른 게 민우혁 씨는 가수잖아. 뮤지컬 스타니까. 네.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들었는데 네, 네. 우리는 짠짠짠짠 막 이렇게 익살스러운 표정 막 그렇게 하는데 막 부모님 앞에서 하기가 혼나고 막 아무리 직업이 코미디언이라도 좀 그게 우리 방송국 가야 되니까 옷 어떤 거 입을 거 골라야지. 아이 좋은 걸로 사입이란데 없어서 좋은 게 없어. 없어? 그래서 저거 샀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도 사전 쓰게 입어야지. 입을 기회 자체가 사실 많지가 않지. 맞아요. 부모님 입장에서. 어머니 어떻게 입어? 예쁘다. 어떻게? 어우 다 이쁘네. 그래, 어머니, 어? 이거 한번 입어봐봐. 이거 입으라고? 그게 좋아요. 그게 좋. 이게 이쁘구만. 사자 쓸게 입어야지. 나는 이게 편한데. 치열한 거. 와, 입고 이게 멋있다. 예뻐요. 머리도 좀 만지신 것 같고. 괜찮아? 오, 이쁘네. 아이고, 며느리가 사진관에. 준비 다 했어요, 어머니? 와우, 어머니도. 머리도 꽃단 잡으셨어요? 네. 아우, 설레고, 벌써부터 콩닥콩닥 뛰는 거야. 모르겠네. 이쁘네, 이뻐. 괜찮아? 이뻐. 잘 샀구만. 잘 샀어. 아유, 꽃단장 하시고. 아유, 예쁘게 하시고. 아유, 어울리시는데? 뭐, 한 5년 젊어지시는데? 예, 예. 예뻐. 됐어요. 이뻐.